대비라고 하면 좀 나이가 어린데 그런 말 한다고 하실 수도 있으신데 노후 대비가 우선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뭔가 자격증으로 취업을 하기에 조금 도전할 필요가 있는 그리고 조금 그나마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,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해커스는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또 토익이랑 토플 공부를 할 때 늘 학원이랑 인강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서 사실 고민은 별로 안 하고 원래부터 그냥 해커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해커스랑 다른 네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요. 교재도 많이 비교를 해보면서 일단 최종적으로 해커스의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우선 교재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왜냐면 정리가 잘 돼 있고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문제풀이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인강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.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복습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복습을 밀리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. 해커스 화이팅!